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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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우. 나이스 히트. 왜 낚시 안 하고 이렇게 뻘짓거리를 하느냐? 해 떨어져야 나옵니다. 해 떨어져야. 지금 일단 뭐 갑오징어, 문어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담궈보고 계신데 괜히 힘 뺄 필요 없어요. 힘 뺄 필요 없어. 일단 해가 떨어져야 낙지는 나옵니다. 최근 낙지 조항을 보면 저는 평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균이. 장원 하시는 분들이 뭐 워낙에 잘 하시니까 평균 보면 한 두당 한 10마리 내외? 한 10마리 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지금 현재 3,000포 사량권이든 내만권이든 야간 선상 낙지 루어는 한 10마리 초반 보시면 됩니다. 평균 뭐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장원하시는 분들이 뭐 20세 30세 이렇게 하시겠죠. 선두권에 계신 분들이. 저도 이틀 전에 처음 출조를 하고 좀 고전을 했어요. 이제 쭈꾸미만 생각을 하고 왔다 보니까 채비 손실도 많았고 채비 하느라고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고 앞전에 채비를 제가 10개인가 11개를 떨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비가 떨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닥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따개비나 요런 그러니까 지금 사량권은 볼락지가 아니라 돌락지 개념이에요. 바닥에 잔잔바리로 여밭 있고 뭐 이렇게 막 그 이상한 그 말미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막 좀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채비 손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5호 일단 경심줄 요거 써서 핀돌에 7호 핀돌에 8호 핀돌에 세 개를 달아서 요런 식으로 일단 달았어요. 애기 두 개 야광콩돌. 우리 아름지기 형님이 그래도 낙지인데 응? 야광콩돌 쏘져야 되지 않겠냐. 오늘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10호 달았습니다. 10호 일단 요걸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요 채비를 일단 달아놓고 4개를, 4세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채비 교환이라도 좀 빨리빨리 하려고. 이게 제가 앞전에 이틀 전에 해본 그 경험으로는 포인트 운용으로 봤을 때 순 뻘밭은 한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돌밭입니다. 돌밭.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낙지지만 채비 손실이 좀 심하다. 많다. 그래서 애기도 그렇고 뽕돌도 그렇고 좀 여유 있게 좀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 요즘 좀 반응 괜찮은 게 왕눈인데 일반 고추장보다 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바디. 일반 고추장보다 이 파란색 바디가 이게 더 반응이 좋아요. 이게 축광은 둘 다 잘 되는데 얘보다 요게 더 잘 돼요. 이게. 확실히 얘네들이 반짝반짝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전자애기거든요. 전자애기. 이게 나오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것도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는데 그냥 2,000원짜리 싼 거 사시면 돼요. 싼 거 굳이 막 이쁘게 생긴 3,000원짜리 사실 필요 없어요. 주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배들도 많고 가비는 더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올 때는 뭐 평균 한 마리도 안 되고 아직까지 평균 두 마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당 한 1점 몇 마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외려 뭐 해루질이라든가 뭐 주낙 조업으로만 잡던 낙지를 3,000포 뭐 사량권 서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뭐 통영 고성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낙지 루어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3회 정도 출조를 하면서 나름 이렇게 해보니까 장비라든가 뭐 채비라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문어, 갑오징어, 쭈꾸미를 대부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단 문어대로 시작을 해서 쭈갑대도 써보고 오늘은 다시 이제 문어대를 쓰는데 저는 문어대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감도가 쭈갑대 분명히 채비가 보통 물대가 쭈꾸미 물대 이제 낙지를 하다 보니까
보통 뽕도를 뭐 한 10호, 12호, 조금 무거우면 14호나 16호, 바람이 터지거나 채비가 좀 날려서 밀릴 때,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쭈꾸미 채비 무게이기 때문에 추갑대가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추갑대 써보고 문어대 써보다 보니까 희한하게 좀 문어대가 좀 나아요, 느낌이. 일단 요거 장비는 일단 릴은 추갑 릴이에요. 제가 추갑할 때 쓰는 6.8:1 합사 1호 담겨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카지미에서 나온 크라켄 XT라는 이제 문어 전용 티탄팁 로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쓰는 문어대가 메탈리아 에기타코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경도 좀 두껍고 정통 문어대라고 하면, 이 크라켄 XT는 문어 전용대로 나왔지만 제 생각에 초리나 이런 낭창함을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문어대와 추갑대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어대로도 쓰고, 약간 경질대 갑오징어대를 쓰시는 분한테도 맞을 것 같고요. 제주 심해권 갑이, 지금은 이제 여수 녹동에서 이제 멀리 심해 갑이를 나가는데, 그때 문어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외수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전갱이 선상도 갈 건데, 그때 사용해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본인이 선호하시는 스타일, 액션, 팁 정도, 예민한 정도, 야간 낚시로 오실 분들이라면 두 대 챙겨오실 수 있으면 일단 문어대랑 추갑대 같이 챙겨오시고요. 최근 조항을 보면 낙지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번 출조했는데 10마리, 5마리, 지금 오늘은 2마리. 와, 오늘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장원하신 분들, 제일 많이 하신 분들 뭐 37마리까지 하시는 거 봤고, 17마리, 16마리. 어제 같은 경우도 오신 분들 평균 한 15~16마리씩은 잡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포인트 탐색하고 개체수라든가 이제 조항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4월 말 5월 초까지 조항이 어떻게 될 거다,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따지면 어제 동규형님, 야 역시 양군형님 빨라. 야 양군형님도 마수 역시 빨라. 아 동네 사람 좋은 게 뭐여. 히트! 아 첫수 빨라, 첫수 빨라, 첫수 빨라 오늘. 아 첫끝발이 개끝발인데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작부터. 아 진짜 많이 흘렸다. 진. 아 나 쌍거리인 줄 알았어 순간. 아 순간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쌍거리인 줄 알았어. 어복도 계속 겹치면 실력이 됩니다. 어복도. 아 나이스 왔다.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히트. 입질이 다르거든. 와 통통해 통통해. 애가 통통해 애가. 얘 쭈꾸 얘 쭈꾸미인데. 쭈꾸미인데 얘는. 문어 갑오징어 쭈꾸미. 낙지도 그렇고.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갔을 때 입질이 더 확실하게 옵니다. 입질이 더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히트인 것 같은데. 딱 얘기했죠 제가. 입질이 더 확실하게 와. 배 밑으로 가 있을 때가 입질이 더 확실하게 옵니다. 왜 이렇게 가볍지? 낙지치고 너무 가벼운데? 낙지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낙지 같다 느낌에. 낙지 같다. 낙지 같다. 이게 채비가 배 밑으로 갔을 때 입질이 더 확실하게 와요. 왔다. 쓰레기일까 또? 설마 또 쓰레기일까? 왔다 했는데 씨, 쓰레기 왔을까 또? 와, 야, 이 오랜 시간, 야 여기 빨판 하나에 딱 걸렸어. 수원에서 왔는데 그냥 가면 거시기 하잖아요. 히트인 것 같은데 쓰레기 같기도 하고. 쓰레기 같기도 하고 낙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야 다리 하나 딱 걸렸다. 다리 하나 딱 걸렸다. 윤선우님 내가 태클박스 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히트야! 나이스!
히트 히트 히트! 에? 안 떨어질 것도 빨리 가면 떨어진다니까? 아, 세발낙지, 세발낙지. 이런 게 진정한 세발낙지지. 아, 나이스. 야. 아, 히트. 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 했다. 야, 왔다. 오면 같이 온다, 같이 와. 우연 선수, 자연 선수. 올라오면 같이 올라와, 같이. 야. 히트. 와. 자, 수달님. 자, 수달님, 이 사이즈, 이 사이즈. 안 작아, 안 작아. 안 작아. 히트, 히트. 히트, 야. 꽝조사 제대로 살출한대, 형님? 예? 있으면 잡는다니. 야, 있으면 잡지. 야. 이야. 여기가 사람권보다 다리가 되게 통통해, 이쪽이.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나이스 히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낙지 왔어, 낙지 왔어! 아, 이쪽이 사량권은 머리도 작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진짜 낙지처럼 생겼는데 손맛도 없어요, 사량권은. 쓰레기처럼 올라오니까. 근데 아, 여기 내만권은 애들이 다리도 통통하고 머리도 크고 이래 놓으니까 올릴 때 약간 차는 손맛도 있어요. 약간 차는 손맛도. 와, 죽인다, 죽여. 나이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계속 힘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야. 오, 오. 오. 막판에 왜 이래, 막판에 왜 이래. 막판에 왜 이릅니까, 형님, 지금. 에? 갑자기 왜 이립니까? 에? 이거 아니잖아요. 투밧줄? 아, 역시. 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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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막판에 막 달리시네. 막판에. 여기 계속 축광 해가지고. 히트. 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왔다. 더블, 더블, 더블. 우리 승찬님도 한 마리 올라오고. 승찬님은 쓰레기고. 나는 낙지고. 승찬님은 쓰레기고 나는 낙지고.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돼. 당구니까 그냥 물가 당구니까 타 있잖아 그냥 낙지가.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어? 초록이 동색이라고 히트. 일단 이 딱 드래금이 딱 들리잖아, 드래금이. 찌찌찌찌 하는 이 드래금. 아, 이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네? 이 소리 들으려고, 응?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낚시하는 거니까. 내리 달리고 있습니다, 내리. 나이스 히트! 뭐, 그냥, 뭐, 낙지는 그냥 뭐, 줍줍 하는 거죠, 줍줍. 줍줍. 그냥, 길 가는 낙지들, 그냥 줍줍 한, 우와, 씨알 좋다. 우와, 아, 씨알 좋다. 우와, 씨알 좋다, 씨알. 묵직하다. 우와. 지금, 더블K는, 히트. 더블K는, 6시에 나와서 1시 정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올라옵니다, 두 번째. 으흐. 으흐. 아, 얘는 아까 거보다 되지게 작다, 씨알이. 아. 지금 여기 사량도 이쪽은 채비 손실이 좀 심해서, 여기는 채비 손실이 좀 있어서, 나이스! 히트! 아, 디다. 한 마리 잡기 진짜 힘드네. 아니, 나 쭉쭉 올라올 줄 알았거든. 채비만 겁나 터트려. 채비 4개 떨구고 한 마리 올라오는 거라. 4개 떨구고. 와. 아,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하나 걸렸다, 하나. 하나 걸렸다, 하나. 그냥 뭐 중간중간 계속 야간 낙지, 루어 낚시 출조를 하면서 주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